김현수 장관님. 예. 그 저출생 고령화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 국정 과제가 맞고 그다음에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역할 일정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리고 우리 그 농림부의 그 의견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농촌 협약이라고 그냥 지금 추진하고 계신 그 자료를 그냥 그대로 보내왔어요. 그런데 생활 SOC 보급, 그 다음에 뭐 주택 정비.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한 청년이 농촌에 들어가서 정주에 살면서 겪게 될, 단계적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전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청년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의료가 있어야 되고, 보육을 해줘야 되고, 교육, 문화,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른 것은 다른 부처의 일이니까 협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일자리 같은 경우에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농지은행에서 땅을 못 받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농지은행도 청년들에게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다 못 받아요. 그럼 정착 지원금을 주지 마셔야지. 정착 지원금은 받는데 땅을 달라고 하는데 땅을 못 받는다고. 그 장관님도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모르시는 건데요. 신청자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다 받지는 못합니다. 원하는 땅이 잘 없으니까. 제안 드린 게 영농 자금 신청하고 농지를 받는 거를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을 하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의원님, 그 농지의 경우에는 있는 농지를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최우선 순위가 청년청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님, 원하는 지역에 땅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걸 장관님, 겁니다. 예. 장관님은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있는 거를 제도를 좀 바꾸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 그럼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데 원스톱 서비스 제도 개선안을 저 제출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예. 아니, 이거 딱 저 농사를 지러 시골로 갔는데 정착 지원금은 받았어요. 3년 동안 땅이 없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농림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안을 드렸냐면 어떤 한 개 군을 선택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농림부가 타부처 업무까지 한번 돌아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도 없어요. 하실 거예요?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어떤 게 있냐. 자. 자, 제가 오늘 한겨레 아침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장관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100% 제가 제안드린 대로 운영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의성군에서 역시 작년에 5개가 폐교되고 노인 인구가 40% 이상 지역인데 작년부터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주거나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의성군에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의료하고 교육에서 지원이 더 이루어진다면 더 많이 정착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다시 제안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지금 의성군처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직원들을 한번 보내셔가지고 제가 제안 드린 거를 전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게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타부처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농림부가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직원들을 보내셔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 개선된 의견을 제가 다음에 상임위가 열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보세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관님, 저 대체육 시장인데요. 그 제가 농진청 국감 때 질의를 드렸는데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27kg이 배출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육 시장이 25년도에는 75억 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은 우리나라 대체육 시장 상황을 좀 이해하고 계세요?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작년 12월에 농림부가 주축이 돼서 그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대체육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예. 그 부분은 대체육에 관한 연구 개발은 필요하다. 이게 전 세계적인 이 발전의 그 수준을 따라가야지 이거 우리가 뒤처지면 곤란하다 해서 예, 그렇죠. 연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있는 세부 계획을 농진청하고 협업을 하셔서 예. 제대로 좀 진행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농진청장님. 예. 복제견인데요. 예. 제가 국감 때 말씀드리니까 기존에 복제했던 61두를 추적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죠. 예. 그런데 그 농진청에서 국감위에 관계기관에 물어보니까 다 추적이 가능한데 그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6개 기관에서 자료 요청했는데 몇 개 기관만 자료가 들어오지? 아니, 그러니까 추적이 예. 가능하다, 추적이 가능하다고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우수견을 만들려고 복제를 하는데 추적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연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추적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주세요. 네. 자, 산림청장님. 예. 예, 산림청 헬기만으로 산불 대응이 어려워서 지자체 임차 헬기 그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걸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잖아요. 예예. 그 대안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 산림청에서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20대 분의 헬기를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런 예, 예. 자료를 주셨어요. 예, 예. 근데 20대면 됩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게 뭐 그 저희들이 이제 20개 지역은 저희들이 취약 지역을 저희들이 전국에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분석해서 20개 지역인데 조금 더 그 골든 타임이라든가 이런 걸 지킬 수 있도록 그 20대에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그럼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좀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관련 지자체의 협조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에 그 산림병해충 그 담당 인력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번에 저기 그 여러 가지로 산림병해충에서 행자부하고 협의해가지고 79명을 이제 증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충분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 더 행정하고 노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 병해충이 잘 관계부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다음에 이제 산사태 위험에서 관계부처하고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저, 그 협의를 진행하실 생각이 있죠? 이게 지금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범정부 풍수의 대책 그 혁신 추진단이 있는데요. 예. 저희 의견을 냈고 지금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에 산사태 예방 전문단의 전문성을 강화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취약 지역 점검표라든가 핸드북 제작해서 보급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강화를 시켰는데 일부 이제 그 평균 경사도이다 보니까 태양광이 들어가는 지역이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상이 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산지관리법을 다시 한번 봐서 평균 경사도 기준하고 전체 산지 태양광 면적에서 나오는 경사도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이 있으면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맹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영양군 출신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장관님. 예. 예, 장관님하고 그 공무원 여러분들 국감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린 것처럼 우리 농림부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성군에 있는 그 사례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보고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 담당 국하고 담당 과에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시고요. 그 담당 국하고 과를 좀 의원실에 알려주시면 저희 의원실도 적극 협조해서
개선 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 예. 지난 국감 때 저수지 태양광 목표 미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예. 18년에 4,280메가와트 계획을 세웠다가 예. 19년에 10분의 1인 422메가와트 예. 그다음 20년에 다시 300메가와트로 축소하는데 예. 이것마저도 현실성이 좀 부족한 게 현재 준공 중이거나 계획된 걸 다 합해도 138메가와트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의원님 금년에 완공되는 게 18메가고요. 예. 사업 추진하는 게 110메가를 맞습니다. 추진합니다. 그래서 22년에 300메가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예. 그게 안 돼요. 합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138메가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예. 잘 저 심도 있게 한번 다시 보세요. 예, 예, 예. 예. 이상희 농협중앙회장님. 네. 그 농협 상호금융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잘 챙겨 주실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그 여성 임원 비율. 네.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임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양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외부에서 좀 모셔오든지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예, 각 부서나 각 대표별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은 그걸 한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장철은 대표이사님. 예, 예. 안심계란. 예. 예, 이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답을 좀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수익률을 좀 이하로 낮추겠다. 예. 판매 주도가를 권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예, 예. 답변 주신 대로 예, 예. 연장해서 잘 챙겨 주시겠습니까?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경제 지수회사 회장님. 예. 아니 저기죠. 금융 지수. 예. 우리 NH증권 투자증권 사장님 안 계시는데 지금 이제 뭐 여러분 의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NH투자증권의 그 투자 심사를 하는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죠.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전반적으로 한번 제도 검토를. 예, 이거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허술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못지않게 피해자들이 지금 선지급금의 수령을 꺼려하고 있어요. 그 이유 알고 계세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선지급금을 받는 것이 더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보호 대책 내지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도 적극 나서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저 증권 사장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절차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맹성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